예, 안녕하십니까. 아이키도 캐스트의 도장장 윤준하입니다. 오늘은 아이키도 시그니처 기술 중 하나인 손목 뒤집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목 뒤집기를 원어 그대로 말하게 되면 고테가이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테는 손목을 포함한 팔꿈치까지를 말하며 가이시는 뒤집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손목 뒤집기 역시 상대방의 공격 유형에 따라 아테미의 종류, 타이사바키의 종류가 조금씩 바뀌지만 상대방의 공격에서 벗어나 사각에서 상대방의 전박을 뒤집어주는 형태가 손목 뒤집기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역시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하지 않고 공격을 흘려줄 수 있게 회전복법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오모테로 표현할 경우는 바로 전환을 하면서 상대방의 전박을 뒤집어줍니다. 우라의 경우는 상대방의 힘을 흘려주고 난 뒤 전환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움직임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전박을 뒤집어줍니다. 꺾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푸지시, 즉 전환이나 회전을 할 경우에 상대방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손목이나 전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을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이키도 손목 뒤집기의 연습 방법입니다.